한 마리를 준다고요? 그냥 전체 분량의 음식이 나오긴 했는데 그냥 봐선 잘 모르겠어요. 아유 맛있겠다. 1위 갈치찌개가 맛있어 왔다고. 말로 그렇지. 표현을 못할 정도라고. 이 집은 통째로 준다 이거. 통째로. 통째로 주는 게 없어요. 다들 갈치찌개 예찬론을 펼치는 가운데 통째로 준다는 그것은 갈치 한 마리를 푸짐하게 통 크게 준다는 말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.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갈치를 보니 손님들 젓가락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부르릅! 한 입 맛보자마자 절로 나오는 한 마디! 아이 맛있다. 갈치 살만 쏙쏙 발라서 그 맛을 음미해보는데 이 맛이야. 양과 맛을 동시에 잡은 갈치찌개 어때요? 정말 맛있습니다. 갈치가요 육질이 탱글탱글하고요 신선해가지고요. 냄비 한가득 푸짐함을 넘어선 갈치찌개. 어디 가서 갈치 좀 먹었다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이 정도 양은 돼줘야 하지 않을까. 자 드디어 갈치의 습격이 시작됐다. 예상치 못한 입맛에 도무지 정신을 찰 수 없는 상황. 다시 사이사이에 갈치살 한 점도 놓칠 수 없다. 이번엔 갈치를 제대로 먹기 위해 옆 틈새를 노려보는데 맛있겠다. 살짝 부끄네요. 아무래도 먹으려면 눈치가 좀 보이긴 한데 여기는 정말 눈치 없이 양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. 양이 부지런하죠. 동가리 이상 안 줘요. 1인 분이 이 집 오면 첫째 양이 많아. 하여튼 먹고 싶은 대로 담아. 아, 갈치 조림 생각나면 일로 오는 거예요. 다른 데 가면 양이 안 좋아서 못 먹어요. 여기 오면 실컷 양대로 먹을 수 있어요. 1인분에 이 갈치 한 마리가 몽땅 다 들어간다는데 에이 설마.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확인해 들어갔다. 하나하나 갈치 토막을 일일이 맞춰보는데 한 마리 보내 성공! 오 길다! 내 친김에 갈치의 길이까지 재보는데 무려 그 길이만 57cm! 아니 사장님요 이 갈치 한 마리를 통 크게 팍팍 넣어주시는 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겨? 그래도 깔치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들 찾아오시니까 1인분만 시키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1인분 둘이 먹기는 작고 오직 갈치를 좋아하는 손님들을 위한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 덕분. 갈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나가지만 알고 보면 통째로 1인분에 한 마리 다 주는 셈. 갈치 마니아들에겐 더없이 좋은 식단이 아니겠는가.